4.2m를 따진 거기 때문에. 아, 4.2m요? 예, 이 전체 높이 4.2m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예. 저상 트레일러로 가야 되겠네요. 예, 운반하는 거는 저상 트레일러 운반해야 돼요. 아, 저상. 네. 요거는 이제 위에 테라스를 올려야 되니까. 네네네. 이 이제 펭귄봉으로 해서 이제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벽만 들어가 있고, 2m에 2100짜리 큰 창을 씁니다. 아, 기존 예. 모델보다 더 큰 걸 씁니다. 이게 2m10입니다. 아. 네. 이 창문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발판으로. 네. 발판으로 요거는 어른들 뭐 두 사람이면 들 수 있으니까. 네. 이 발판으로 만들어서 온수, 냉수 두 개를 다 뽑아놨는데요. 네네. 이거는 있으면은 이제 외부에 작업할 때 수도 물 같은 거 쓸 수 있게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요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네. 이게 카본이라는 소재를 저희들은 사용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카본이라는 소재가 전체가 발열하는 면상 발열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다 이렇게 데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걸 좀 저 넓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더 넓어졌습니다. 네, 넓어졌습니다. 네, 세 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네 칸으로. 이게 한 개가 400, 400입니다. 요 광토 대리석 크기가. 그럼 거의 1600. 또 하나 둘 서 있는 얘기예요. 1600입니다. 네, 대표님 다락에 왔습니다. 다락. 이게 높죠? 네. 엄청 높은데요? 네, 높습니다. 역시 4.2m 정도에. 네, 4.2m 하다 보니까. 아, 네. 이게 상당히 높아요. 대표님, 아, 테라스 역시. 올라온 게 어떻습니까? 엄청 좋습니다. 좋습니까? 지금 물론 전시장이지만, 예. 좋은 경치에 갔다 놓으면 여기서 예.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예. 간단히 차 마시는 용도로도 예.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농망미 이손시주택 전원생활 귀농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미니멀하우스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위치한 이동주택 미르 야외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동주택 미르에 방문드린 이유는 뒤에 보이는 황토 침대 테라스형 버전이 새롭게 개발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현재 이 모델에 개발된 동기는 고객 니즈를 반영해서 테라스형 모델을 개발을 해달라 요청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모델 같은데요. 이동주택 미르의 고집스러운 외부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는 상당히 품격 있고 중후한 멋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주택 미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황토 침대 테라스 버전에 대해서 대표자님을 만나뵙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본사에 방문 드렸습니다. 지난번 일산 킨텍스 박람회 성황리에 맞추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고객 니즈를 반영해서 테라스 버전이 제작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인기가 많아서 제가 바로 방문 드렸습니다. 예. 네, 외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아, 네네네. 지난번에 그 저희들 그 뭐 킨텍스 박람회 때 네. 그때는 이제 너무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모델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충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네. 오늘 오신 김에 이건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상세하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이제 크기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요거는 전체 건물 폭은 6.6m입니다. 6.6m. 예. 아, 7m까지는 안 되나요? 예. 여기 이제 그 용인시 규준에 이렇게 맞춘 겁니다. 아, 용인 규정에. 예. 그래서 6.6m하고 폭은 요거는 이제 3.1m인데 네. 그거는 건물 면적을 따질 때는 전체 가운데 중심선을 따지기 때문에 6.4에 2.9가 됩니다. 6.4에 2.9. 예. 아. 그 이제 그 높이는 이게 4m20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적 자체는 정화조 면적을 포함을 해도 네. 20제곱미터를 넘지를 않고 네, 네. 그다음에 돌출형 그 다락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용인 규정이 예. 거의 스탠다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화조 면적을 포함하는 데도 있고 그냥 제외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네, 네. 그 조금씩 규정이 달라가지고 네. 일단 저희들은 그 용인시 규정에 정화조 면적을 포함을 안 하고 네. 순수 건물 면적만 거의 그 한 18.5헤배 정도 18.5헤배 예, 네. 그렇게 나오는 걸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따로 묻어도 상관이 없는 예 상관없습니다. 네, 여유 있는 예. 그런 크기고요. 예. 대표님 이번에는 다락이 돌출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락을 네. 어떤 데는 1m 이하로 돌출을 해도 이상이 없는 데도 있고 네네. 옛날에는 또 그 별로 저 그걸 많이 이렇게 따지질 않았는데 네네네. 요즘은 돌출된 다락도 안 된다 하는 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모델은 저희들은 그 돌출 안 된 모델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네. 그러면 대표님 우측
측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우측 측면부터 다락이 돌출이 안 됐지만 다락이 좀 많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제작이 높이 기준은 4.2m를 따진 거기 때문에 4.2m요? 예, 이 전체 높이 4.2m입니다. 그러면은 예. 저상 트레일러로 가야 되겠네요. 예, 운반하는 거는 저상 트레일러 운반해야 돼요. 저상. 저상차로 운반을 해가지고 네. 진입이 어려운 곳은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곤방을 해줘. 다시 5톤 트럭으로 다시 한번 옮겨 실어가지고 옮겨서 실어서 예.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다락이 이제 측면 다락이 돌출이 돼서 밑에 좀 뭐 수도나 이런 곳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 이번에는 좀 용인 규정에 맞게 네, 다락 미돌출형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아울렛 콘센트 만들어 주셨고요. 예. 전부 다 현무암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요 마감은 요 전체 요 3면은 돌아가면서 현무암의 적산목으로 사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물 뒤쪽은 이제 링크 블랙이라는 이제 그렇습니까? 그럼 뒤에 예. 볼까요? 예. 아, 뒤에는 링크 블랙이요? 예. 네. 링크 블랙으로 마감이 예. 돼서 예. 아, 전과 후가 좀 약간은 이렇게 같이 예.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원하시면 예. 예,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아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건물 뒤쪽에는 이제 그 마감을 그 기능을 많이 중시해야지 네. 이런 모양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링크 블랙이라는 재질을 썼습니다. 네 평지붕형으로 제작이 되었죠? 예. 네. 이거는 이제 위에 테라스를 올려야 되니까 네네네. 이 이제 평지붕으로 해서 이제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벽만 들어가 있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총 크기는 6.6에 3.1 크기로 제작된 예. 용인 규정에 맞게 제작이 예. 된 거고요. 예. 보통 저희들이 농막에 주로 사용하는 게 이 크기를 2m에 처음 1m 90짜리 이 큰 창을 많이 쓰는데 네네. 이 집은 높기 때문에 2m에 2100짜리 큰 창을 씁니다. 아, 기존 모델보다 더 큰 걸 씁니다. 이게 2m 10입니다. 이 창문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보다도 훨씬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폐허율이죠. 예. 그리고 네. 이 유리가 네. LG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거지만 24mm 폐하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24mm 폐하유리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잘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조명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제일 바깥 유리. 네. 요 바깥 유리는 그냥 일반 투명 유리가 아니고 네, 네, 네. 요거는 요 블루 컬러를 해 갖고 약간 이제 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제작이 되고 다 현무암으로 전체 네. 중앙 멋이 있습니다. 미루 그 돌을 저희들은 이 현무암을 네.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돌이 사람한테 주는 이 중후함이라든지 안정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많이들 선호들을 많이 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됐고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이겠지만 예. 네, 어닝은 지금 한 몇 미터 정도 설치가 된 거죠? 아, 어닝은 이 창 이제 이 크기에 네. 요게 3.6m입니다. 이게 네, 네, 네. 3.6m의 크기에 앞으로 뽑아져 나오는 게 2.5m. 네, 3.6m, 2.5m. 예, 예. 여기에 220V 콘센트 예. 전면에 또 만들어 예, 주셨고요. 이제 콘센트, 저는 이 콘센트를 사면에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요. 네, 양 옆에 있습니다. 예. 네. 이게 편리한 이유는 예. 외부에서 이렇게 뭐 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 콘센트가 필요할 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제작이 되셨고요. 그리고 여기가 출입문 같은데요. 예. 아, 제가 좀 달라진 부분이 좌측에 벽면이 없어졌습니다. 본체에 부착이 되면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걸 자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이거는 발판으로 네. 발판으로 요거는 어른들 뭐 두 사람이면 들 수 있으니까 네. 이 발판으로 만들어서 위에 지붕은 처만에 1m까지 나와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네. 네. 면적을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 바닥 면적을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판을 만들어서 네. 언제라도 이동식으로 네. 이동식 예. 데크로 예. 이번에 설치가 됐고 예. 이쪽 벽면을 직접 쭉 예. 내리게 되면 예. 연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예. 확실하게 예. 용인 규정에 맞게 예. 만드신 거고 예. 그리고 수도 시설도 이번에 해주셨습니다. 온수 냉수 두 개를 다 뽑아놨는데요. 네네. 이거는 있으면은 이제 외부에 작업할 때 수도 물 같은 거 쓸 수 있게끔 네네. 네. 그래서 요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농사지인데 편리하고 이럴 겁니다. 네. 콘센트가 또 여기도 있고 뒤에도 또 만들어 다 있습니다. 콘센트는. 네. 저 위에도 있고 나 콘센트를 아, 진짜 위에는 이건 이제 콘센트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특징은 네. 저거는 저희들이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공배관을 하나 묻어 놓은 겁니다. 네. 공배관의 용도가 뭐냐면 보통 인터넷이라든지 네. 전화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CCTV라든지 이런 선을 이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네.
요 전부 다 창문을 뚫는다든지 벽을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공백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배관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 선들을 사용 저 입력시켜 갖고 사용을 하니까 아, 외부에서 무슨 예. 인터넷선이나 여러 가지 예. 다양한 예. 추가 그 예. 선로를 예. 연결할 때 이 네. 공백안을 이용해 갖고 이 배관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아. 그래서 건물 손상 없이 쓸 수 있게끔 예. 인위적으로 뭐 뜨는 거를 방지하고 예. 직접 여기에 연결하시면 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표님 그러면은 실내에 한번 궁금합니다. 예.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네. 네, 대표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출입구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아, 방충망 또 이번에 돼 있습니다. 예.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이 창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가 43번 국도 옆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소음이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네. 문을 열어, 이제 여름 같은 데는 문을 열어놓으면 어차피 그 방충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특별히 저희들이 방충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국산 방충망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 제품이 네. 그 요번 그 전시회에서도 이 제품을 가지고 저 나온 업체가 이제 제대로하고 협력 업체인데. 아. 네. 네. 근데 이게 중국산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제품으로서 이게 좋은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 제품으로 해드립니다. 서비스로. 예. 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을 닫으면. 네. 한번 닫아보십시오. 지금 외부에. 예.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많이 시끄러웠었는데요. 이 문 네. 닫으면 조용합니다. 네. 아주 조용하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게 기밀성이나 이런 게 많이 네. 중시되어 있고 네. 특히 요 창호들이 LG 창호가 이게 상당히 그 기밀성에 단열성 이런 게 좋습니다. 구수한 대표님 목소리가 네. 네. 밖에서는 잘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근데 네, 지금 잘 들리죠. 네네 잘 들리고 있고요. 좌측이 지금 주방. 이게 이제 네. 싱크대. 이쪽이 싱크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가 이제 쿡탑. 쿡탑. 그다음에 요게 네. 이제 싱크대, 네. 싱크 이제 버리고 네. 기존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긴 예, 합니다. 이제 네. 전체적인 구성은 네. 저희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거의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갔고요. 네, 네, 네. 여기 전체 6m60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싱크대 크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줄인 거예요. 아, 조금씩 조절했습니다. 아. 그렇게 크게 기능상으로 문제 없이. 네. 예. 그리고 여기가 냉장고 자리. 여기 네. 이제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가는데요. 네. 요거는 280리터나 320리터짜리 투도어 네네. 그 냉장고가 들어가면은 딱 맞습니다. 다른 데를 줄이셔도 냉장고 자리. 야 이게 뭐 안 주시면 이거 줄이면 냉장고 못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대창 확 엄청 예. 큰. 이거는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창 크기가 2m10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 창이 커서 네. 좀 바깥에 긴지 쳐다보는데 훨씬 좋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황토 침대인데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걸 좀 그 넓게 만들었죠. 확실히 더 넓어졌습니다. 네, 넓어졌습니다. 네, 세 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네 칸으로. 이게 한 개가 400입니다. 이 황토 대리석 크기가. 그럼 거의 1600. 그거 하나 둘 서 있는 게 1600입니다. 예, 그 1600, 1500 이상 돼야 두 분이 좀 여유 있게 취침 하시거든요. 아, 이게 충분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네. 두 명이 충분히 취침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밑에는 수납장 또 다 요건 이제 지난번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납. 네, 수납 공간. 전부 다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네. 좀 안쪽에는 네. 좀 강화로 안 하시고 그냥. 아니, 그래도 이제 요 수납을 오래 쓰다 보면은 네. 그냥 아무것도 마감 안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그렇게 해서 네. 또 강화로 또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 네. 수납 공간. 그리고 요번에 블라인드를 좀 추가를 해주셨어요. 블라인드는 이제
예. 외부 그 어닝을 주문을 하시면 요 브라인드까지 요 창이 창문에 있는 요 브라인드까지 전부 다 몽땅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모든 창문에 브라인드 예, 처리가 예, 되고요. 예, 어닝과 같이 예, 구매를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표님 화장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화장실도 한번 보실까요? 네, 화장실은 여기가 이제 요 샤워부스. 예, 샤워부스. 예, 샤워부스인데 네. 요 부분은 원래 여기 이제 면적이 7m 됐을 때는 네. 요 화장실 면적이 한 20cm 조금 커지니까 네네네. 여기다 이제 파티션을 해드렸는데 네. 파티션은 아무래도 사람이 샤워하기가 좀 부적합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어서 저희들이 그 커튼을 네. 샤워 커튼을 이렇게 달아드릴 겁니다. 아, 커튼으로 네. 마감이 예. 되고요. 예. 여기 아직 수납장은 달리지 않았지만 수납장. 예, 수납장은 요 위에도 요리 하나 붙여드릴 네, 거고. 제가 기존에 예. 촬영하는 거를 예. 첨부해서 예. 화이트 색상, 블랙 색상 두 가지 색상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주로 이제 검정색을 많이 붙이는지 흰색을 네. 붙이는지 그건 이제 선택하셔서 예. 네. 그리고 하우시스 창 환기 창문도 예. 되어 있고요. 예. 아 이렇게 블라인드를 하니까 또 블라인드 처리하면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 좌변기 예. 아, 좀 고급 소재로 다 쓰시기 때문에 요 변기 부분 이 부분은 네. 포인트로서 이렇게 검정으로 가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가고. 줄눈 예. 마감 처리하셨습니다. 예. 줄눈. 예. 줄눈 마감 처리해서 가정집처럼 예. 예. 제작이 되고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서 제작을 예. 하고 계시고요. 대표님 실내는 지금 목재 소재는 이 전부 다 올 편백입니다. 올 편백으로. 예. 네. 편백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네. 지붕서부터 예. 벽면부터 예. 전체를 편백으로 마감하시고 아,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 요 편백을 옵션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이게 너무 전부 다 목재로만 다 가면 또 요즘 우리 그 젊은 분들이 좀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 지붕하고 침상 부분은 편백으로 가고 네. 그다음 나머지 이런 벽체는 페트판이라는 흰판이 있습니다. 네, 화이트 페트보드. 예, 이제 네. 그 LG화학에서 나오는 그 페트판이 있는데 네. 그런 페트판으로서 이렇게 마감을 해드리면 네. 이쪽은 하얗고 네. 위에 이쪽은 이제 목재고 이러니까 네. 그것도 훨씬 또 보기가 올 화이트로도 가능하셨습니까? 아 그것도 가능하고 네, 올 화이트도 네. 가능하고 예, 올 편백도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믹스도 반반씩 가능하고 반반씩도 가능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됐고요. 이번에 바뀐 게 여기가 계단 같습니다. 계단 네, 여기 이제 2층 테라스 2층으로 네. 나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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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난방은 지금 일반 그냥 뭐 필름 난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은 네. 바닥 난방이 네. 이게 카본이라는 소재를 저희들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카본이라는 소재가 네. 전문 용어로 이제 그 선상 발열이 아니고 전체 면 전체가 발열하는 면상 발열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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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동시에 다 이렇게 데워지기 때문에 네. 미풍이 없이 그냥 대류열로서 저 복사열로서 네. 덮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좀 훈훈하고 네. 또 원적외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어서 생활하고 계시면은 몸에 원적외선을 많이 쓰니까 괜찮고 네. 건강을 좀 챙기셔서 하시는 또 특히 가서. 황도 이 대리석도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그런 네. 재질이니까 네. 서로 상호작용이 있고 이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방은 뭐 네. 걱정 없이 네. 난방 괜찮습니다. 네. 진행이 네. 되고요. 대표님 다락 궁금한데 다락 올라오시죠. 네. I've been wasting them for years, and I do my best to block the thoughts and hope they disappear, but I keep on losing it. Oh, I keep on losing it. I think that I need to rearrange things. I'll be a man of God and faith, and I'll wash away my sins and have my soul. In the lake and burn my days away. Oh God, I've lost the only thought that keeps me sane.
네, 대표님 다락에 왔습니다. 다락. 되게 높죠? 네, 엄청 높은데요? 네, 이 높습니다. 역시 4.2m 정도에 네, 4.2m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상당히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높이 한 이유는 또 특히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네. 요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들 요 조금 그 아쉬운 거는 밖에 나갈 때 그냥 서서 나가면 좋은데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좀 이 높이의 차이가 밑에 하고 아래 위 높이 차이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허리를 좀 구부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네, 농막이기 때문에 농막의 테라스이기 때문에 문을 네. 달 수 없는 그런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창문으로 이제 네.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네. 설계가 됐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네. 계단이 쪽이 지금 낮고 대표님 쪽이 지금 네, 높습니다. 예. 네. 근데 낮은 쪽에도 제가 예, 174거든요.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예, 예. 되어 있고요. 예. 전면과 측면에 이렇게 창문이 또 작지 않은 창문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게 네. 1500에 이게 높이가 1m짜리입니다. 네, 약간 예. 작은 걸 예. 설치할 수도 예. 있는데 이렇게 좀 큰 예. 걸. 요거는 이제 물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창문도 가는데 네. 적은 창문보다도 큰 창, 이중창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바깥 갱시 보는데도 좋고 이 좋습니다. 네. 지금 다락이 약간 작은 감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약간 좁게 보이죠. 그래서 기존의 모델 네. 다락 돌출형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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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래서 그게 이제 각 지자체에 따라서 네. 돌출 안 된다 하는 데도 있고 네. 뭐 돌출해도 별 뭐 이상 없이 가는 데도 있고 해서 네. 그거는 뭐 각 지역별로 괜찮은 곳은 저희들이 이게 돌출시켜서 네.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최소한도 한 2m80, 한 2.5평 정도 나옵니다. 아, 2.5평으로 확장이 가능할 수 예, 확장을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용하시기도 훨씬 편리해지죠. 네, 지금 네. 현재는 네. 용인 규정으로 인해서 네. 네. 예, 뭐 3.1에 6.6 사이즈로 제작이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작게 만들어졌지만 네. 아마 또 1m 확장이 되면 더욱 쾌적한 네, 그런 맞습니다. 다락 구조가 네. 될 것 같고요. 네. 대표님,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나가볼까요? 네네네. 테라스, 네. 네, 대표님, 아, 테라스 역시. 올라온 게 어떻습니까? 예, 엄청 좋습니다. 좋습니까? 지금 물론 전시장이지만 예. 좋은 경치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예.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예. 간단히 차 마시는 용도로도 예. 되고 여기가 지금 그러면은 지붕이기 때문에 혹시 뭐 여기에 뭐 물이 셀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제작이 된 거죠? 아, 이거는 원 지붕하고 이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 만들고 네. 그 위에 올린 농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네. 전혀 이제 방수하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네. 없습니다. 방수, 그러니까 지붕을 네. 이미 완공을 한 상태에서 네, 위에 상태. 얹어놓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테라스를 혹시 굳이 필요가 없다. 예, 그럼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 안 하셔도 되고 이건 네. 선택에 맞게.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해안가 아. 해안가 이제 뭐 산에는 갖다 놔봤다 보이는 게 맨날 산만 보이는 게 별론데 해안가 같은 데는 놓으면 네. 바깥에 바다도 다 보이고 이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용도로서 아마들 많이 또 저 요구를 하시고 네. 요번 전시회 할 때 이게 이 모델이 상당히 많이들 좋아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철제 난간도 낮지 않습니다. 촘촘하게 아, 제작을 해주셨어요. 아, 이거는 안전 난간이 1m50 돼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야 이 사람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상당히 촘촘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어린애들도. 아, 그렇습니다. 네. 어린애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애들 때문에 더 이게 난간을 더 촘촘하게 해달라면 촘촘하게도 해도 아, 더 촘촘하게도 예. 가능하고요. 예. 네.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아, 지금 좌측에 6차선 도로라 상당히 많이 시끄럽죠? 많이 시끄러운데요. 아까 실내에서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럼요. 네. 문 닫아보면 막 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네. 그래서 앞에가 높고 뒤에가 낮은 예. 경사 지붕형입니다. 지금 지붕 맞습니다. 위를 보고 계십니다. 지붕이 이렇게 경사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좀 더 뒤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뒤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한 4평 정도, 4평, 5평을 네, 사용할 수 있는 여기 테라스. 4평 나옵니다. 4평 정도 나옵니까? 예, 예. 그리고 바닥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 됐나요? 아, 바닥은 이게 저 합성목재입니다.
대표님, 대부분 방부목 쓰시는데, 아, 이걸. 예, 보통 방부목들을 많이 쓰는데, 네. 방부목은 우선 가격도 저렴하지만, 우선 첫째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아, 관리하기. 예. 네.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 이 뭐 높은 데까지 뭐 주부들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그 관리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좀 더 합성 목재를 쓰면, 네. 이거는 관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총 4평 테라스로 예. 만드셨고요. 예. 그 다음에 다락은 지자체마다 확장이 가능하고 예. 확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선택에 맞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셔서 예. 그걸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크기는 3.1에 6.6 사이즈로 제작이 됐다는 부분 예. 말씀을 예. 해드리고 현재 이 모델의 제작비는 3천만 원대로 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한 가격 정보는 예. 대표님 1층에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예. 네. 예. 네, 이렇게 황토 침대 테라스형 모델 고객 니즈를 반영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확실히 테라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실내에서는 완전히 차단되는 단열과 방음 잘 조화롭게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모델, 현재 이 모델 얼마에 지금 제작이 되고 있나요? 이거는 우리 그 지난번 전시할 때 많은 고객분들한테 쭉 이제 많이 고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때도 이제 그 저희들 이벤트 가격인 3,850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고지가 되었고 또 계약들 많이 이루셨는데 네네. 그때 이벤트 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 와서 10분에 안에서 네. 그 계약하시는 분들은 요 이 다락 네. 다락을 확장해 드리는 걸로 아 확장 예, 예 그 확장하는데 보통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걸 무상으로 예, 해주십니까 무상으로 네. 그 우리 이벤트성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원래 박람회에서 원래 끝나시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미니멀하우스 신규 오픈 기념으로 예, 또 10분의 한에서 예. 이렇게 또 예. 이벤트가 예. 또 새롭게 또 진행이 되고요 예.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과 필요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테라스를 혹시 추가하게 되면 얼마 정도 추가하면 되나요? 테라스는 저기 이제 그 400만 원에 네. 예, 저 합성 목재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 옵션입니다. 네, 옵션으로 예. 400만 원 더 추가하시게 되면 예. 테라스가 준비가 되고요. 예. 이동주택 미르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소형주택, 중형주택 이런 주택을 혹시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저희들 업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 이제 농막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소형주택으로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네. 그 모델을 서로 연동시켜서 두둥을 놓는다든지 석둥을 놓는다든지 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평수를 더 키울 수 있게 네. 10평을 한다든지 15평으로 다락까지 해서 15평으로 한다든지 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모델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예. 믹스를 해서 예. 한쪽 다락형과 그 다음에 포치박스형을 예. 연결해서 총 뭐 한 12평, 15평, 뭐 20평 이렇게 예. 소형 중형주택을 제작하시게 예.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주택 미르만의 프라이드, 이 외관의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 수제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리고 예. 화이트 페트보드를 이용해서 또 젊은 분들의 또 감성도 만족할 수 있게끔 제작이 예, 되는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소형주택, 제가 소형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소형주택, 연동형 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다시 한번 미니멀하우스가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better days to come and carry us like wind in our sails. Hold on tight, I can smell the shore, it's right in front of us if we just hold on tight. This vision that I saw is getting closer every dawn. Dreamers of the shore. Seven years now on this boat, and we all know where we belong. Just wait. Dream.